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토그린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은 첫 번째 인상 뒤집힌 길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습니다. 그다지 좋은 버전이 안 받은 것 같아요. 근데 광폭은 괜찮고 그리고 장세도 괜찮아요. 이거는 아마 PvP보다 PvE에서 좀 더 쓸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거는 추적 소종이에요. 저는 원래 이거는 발언 소종인 줄 알았어요. 왜냐면 이 무기는 근데 보시다시피 균형 잡힌 손잡이로 안전적이고 튼튼함는 적응형 프레임 주적 도중이에요. 본능 발사 수 뭐 빨라요. 근데 보통은 이런 종이 PVP에서 좀 어렵죠. 그리고 탄약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도 그거 뭐 알고 싶습니다. 궁금해요. 아웃핏 보시다시피 30주년 확장팩으로 드랍된 장식이에요. 멋있어요. 이것도 헬로 헬로 무기 장식이에요. 그리고 한번 출발하자 PVP로. 잘 되길 바랍니다. 전 그냥 특별한 세팅이 없어요. 저는 그냥 추적 소총 총접이 추가됐고 그리고 공허 탑트리 쓰고 있습니다. 네, 로딩 된다면 말이에요. 그럼 이 무기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. 탄창이 50개 있어요. 오케이. TTK 너무 궁금합니다. 일단 사람을 잡아야 돼. 찾아야 돼. 그리고 빠르게 죽지 않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아, 이 친구도 똑같은 무기 쓰고 있어요. 어디야? 오프 오프 아 아 모르겠어. 이제 첫 인상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. 오케이, 얘들이 어디야? 거기네. 오케이, 전 이제 생각 바꿀 거예요. 이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TDK가 에? 아직 몰라?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추석 전설 무기죠. C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 플레이. 아. 잘 지켜보라고. 가비. 계속 가자. 뭐 재밌긴 있어요 이런 무기. 근데 그 새로운 발동 소총과 비교해보니 뭐 그거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가비. 어디요? 여기 누가 나갈 거예요? 못 잡았어. 우리 많이 이거 필요해. 죽기 전에 나이스. 왠지 사라졌어. 전 진짜 전 그냥 무슨 특탄 무기로 그냥 샷건이나. 나이스. 샷건이나 스나이퍼 쓰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. 돈이 있어서 공격하자. 아하! 제장전 하이스. 제장전 까먹었어요. 오케이. 근데 한두 명 잡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. 와우. 나? 튀어나자. C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이쪽으로 가자. 네, 뭔지는 그냥 조준력이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그 TTK가 너무 떨어져요. 정밀샷 데미지는 70,
17. 오케이. 나이스. 지금 문제요? 지금 탄약이. 이거 먹고 싶어요. 오케이, 한 탄약은 24. 그것도 그다지 많진 않은데. 얘는 잡았어요. 나이스. 계속 가자. 둘이 안두. 아, 떨어졌어. 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오, 똑같은 무기 당해요. 뒤에서, 등 뒤에서. 가자 가자, 사람들이 이미. 오, 어디야 저 친구? 누구야? 데미지 아예 없었어. 오케이. 재미있는 무기. 그냥 제 첫 인상 재밌긴 하지만 제가 많이 쓸 것이 아닌 것 같아요. 가자. 에이커점을 점령했다. 어쩌면 왜 안 받아요? 받아 왜 받아? 5분 남았어. 제자선 빨리. 그대로만 하라고. C에 사람들이 많아요. 저쪽이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얘는 어디로 갔어? 적의 폭주를 중단시켰군. 거의 실패? 왠지 제 샷 안 맞았어요. 이상해. 바디샷이 아니었어? 오케이. 전 무슨 얘는 지금 어? 이상해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어쩜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위험하다 진짜. 그냥 탄약이 많이 소모해요. 태양탄. 오케이. 나이스. 나이스. 괜찮아요. 태양탄 쓰는 것이 보기 좋아요.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을 저는 거점 이 무기 사용하지 못해. 오케이, 잡았어. 굿. 이거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. 오, 빨랐어. 근데 지연 전 해야 돼요.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. 벤족이 한 마리, 두 마리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와우. 네, 그냥 조준 잘하면 TTK가 빨라져요. 그리고 다른 다른 팀이 두 마리가 나갔어요. 그거 좀 아쉽네. 아쉬운데. 근데 이 친구도 나올 것 같아요. 계속 가자. 거기 누가 있어. 거기 두 마리가 있어. 오케이. 아, 아마 키마로 좀 더 쓸데가 있는 것 같아요. 패드보다는 그냥 키마로는 이런 추적 무기는 뭐 경로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고는 패드로 진짜 어려워요. 한두 마리도 잡을 수 있을까? 에이커점을 점령했어. 파워 플레이. 에아사스, 날 지켜보라고. 이제 사람들이 나간 것이 너무 싫어요. 그거는 별로. 오.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차는 게 어려워요. 여기 누가 있어? 아, 어디인데? 전 가자. 이긴다. A쪽이 있네.
이미 죽었어. 당연하지. 어디 태어날 거야? 대양탄 불패가 왼쪽에 있어요. 근데 이미 죽었어요. 여기 한 명? 한 놈 테스트? 오케이 괜찮죠? 제가 위주로 쓸 무기가 아니에요. 근데 재미있어요.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돼요. 근데 괜찮은 편.